이 강좌는 영문법 강좌입니다. 영어 문법의 오픈에시 캠퍼스의 영문법 수업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의 영어 수업이에요. 영어 수업.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의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하던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를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 하면은 영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와 프로그래밍의 기초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수학의 기초 개념도 같이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학의 기초 개념이라 그러면은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냐 하니까 영어 수업을 강의를 쭉 진행을 하죠. 강의를 쭉 진행을 해서 일정한 진도가 나가게 되면은 바로 코딩을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코딩하느냐 하니까 자동 번역 프로그램, 자동 번역 앱을 코딩합니다. 영어 수업과 자동 번역의 코딩 수업이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은 초급 4년차, 오픈에시 캠퍼스의 초급 4년차와 중급 1년차 및 2년차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 영어 수업이긴 하지만은 영어 공부만 여러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오픈에시 캠퍼스의 초급 4년차와 중급 1년차에 있는 다른 과목들의 여타 과목들 중 특히 프로그래밍 코딩 과목이죠. 과목과 수학 과목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수학 과목이라고 하면 알지브라가 되겠죠. 그리고 코딩 과목은 우리 초급 3년차, 4년차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하스켈 수업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영어만 딸랑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영어와 코딩과 수학은 사실상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 수업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수업 방식이 다르다. 수업 내용과 형식 모두 다릅니다. 형식 모두 기존 수업, 기존 학교 수업이나 다릅니다. 다르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니까 일단 영어 수업과 수학 수업과 그리고 코딩 수업이 밀접하게 연관되게끔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다르고 두 번째는 기존의 영문법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는 거고 세 번째 다른 점은 self-paced learning에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 속도에 맞춰서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는 거고 다음에 온라인 게시판 기트라고 하는 채팅 앱이 있어요. 기트 채팅 앱과 그리고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매니버스를 쓰죠. 우리가 매니버스라고 하는 이걸 메신저라고 해야 되나요? 메신저 앱을 이용을 해서 질의답변을 이용한 질의답변 실시간 질의답변이죠. 실시간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보시면은 기존 학교나 학원에서 하던 내용하고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특히 영문법을 10분의 1로 줄였으니까 굉장히 좋죠. 많이 외우고 저거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수업은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와 프로그래밍과 수학을 같이 진행을 하는 수업이니까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에 있는 여타 과목들 자바스크립트, 하스켈 그리고 알지브라 수업을 같이 병행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